빨래 다 돌아갈 때까지 우리 BTS 버터를 들으면서 쉬어야 되겠다. 방탄소년단 버터. 정국이가 나오면 정국이가 시작하면 끝났어, 끝났어. 모더나 2차를 맞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자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나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큰아들은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고 이도 갈고 자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편하게 자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기절하세요. 호텔만큼 편안하게 박나래 베개가 드디어 배송이 되었습니다. 2주간 열심히 사용해보고 실지 후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정말 편안할까요? 와, 일단 언박싱부터. 토비야, 엄마 언박싱 할 건데 같이 할래? 토비야, 엄마 언박싱 할 건데 같이 할 거야? 오케이. 언박싱 하자. 기절 베개가 왔어요. 와, 우리 토비가 기절 베개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뜯어봐. 베개 나올 때까지 뜯어봐, 토비야. 오리지널 기절 베개. 드디어 오픈을 해봅니다. 와, 포장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럭셔리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지? 지금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자, 4개가 나왔는데요. 한번 여기를 잘라볼까? 와. 짜잔, 엄마, 이게 뭐지? 이게 생각보다 근데 되게 낮아요. 이게 점점 불어오르는 건가? 모르겠네. 다른 것도 뜯어볼게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절베개의 재구매 고객 수가 10, 100, 1000만, 9만 4천. 기절베개 총 구매 숫자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오 마이 갓. 총 누적은 5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정말 정말 좋은 베개인 것 같죠? 저도 사실은 공짜로 얻었지만 또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풀었더니 얘가 막 점점 부풀어오르고 있어요. 처음에 이 베개가 왜 이렇게 낮지 했는데 전혀 낮은 게 아니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고요. 와, 신기하다. 매트릭스 요즘 그것처럼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와, 엄청 예. 처음엔 너무 납작해서 이거 어떻게 베나 했는데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커버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커버도 굉장히 시원하고 와, 좋은 느낌? 이렇게 하나 모양이 두 개예요. 네 개가 다 똑같은 거네. 다른 게두개두 개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거 하나 뒷면은 이렇게. 이쁘네. 느낌이 너무 좋아요. 껴볼게요. 이렇게 지퍼로, 와, 지퍼로 되어 있고요. 세탁 가능하고, 이거 벌레 찐득이도 안 붙는다고 나와 있고요. 와, 촉감이, 커버도 너무 좋고, 베개도 촉감이 좋은데, 커버도 너무 촉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한번 빨아서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세탁하고, 오늘 밤부터
정말 편안한 집. 누워봐야 되겠어요. 네 개라서 두 개 두 개 겹쳐도 되고 하나 껴안고 하나 베고 자도 되고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좋아라. 아,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기능성 소재로 뽀송뽀송 정말 침 질질 흘려도 빨리 말라서 찝찝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 정말 호텔 느낌의 그 부드러움, 진짜 조금 뿅 덧치면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마 기절 베개라고 한 것 같고요. 베개 속에 엘라실이라는, 예, 그것이 체형에 맞게 받쳐줘서 굉장히 편하고, 이게 또 누웠다 일어나면 샥 다시 원상복구되는, 아, 이거 정말 예술인데요. 아, 이제 잠 안 와서 혹시 수면제 드시고 자시는 분들, 또는 베개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뭔가 나를 쫙 감싸는 느낌이 드는 그런 베개를 원하신다면 이 기절 베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물세탁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좋은데요. 기절 베개 사용한 지 2주가 됐고요. 제가 물세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베개 커버만 빨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것도 물세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탁기에 팍팍 돌려보고 이 탄력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고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기대해 주세요. 세탁기에 기절 베개 팍팍 돌리고 이틀 동안 잘 말렸어요. 왼쪽, 오른쪽 어떤 게 세탁기에 돌린 걸까요? 우와, 놀랍게도 왼쪽이에요. 처음 샀을 때 그 빵빵한 볼륨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살짝 걱정했는데 진짜 기절베개 기절할 만큼 좋은 것 같아요.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절베개는 온디맨드 코리아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온디맨드 코리아. 한국의 방송 70개가 넘는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온디맨드 코리아. 작년에 데일리 라이프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제 유튜브 영상을 방송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온디맨드 코리아에서도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온디맨드 코리아 샵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한국의 제품들 이제 온디맨드 코리아 샵에서 간편하게 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기절베개 하나 더 구매하러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겠어요? 애틀맘의 할인 가격으로요. 온디맨드 코리아 샵은 ODKSHOP 또는 온디맨드 코리아 샵을 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둘 다 가능하고요. 저는 쉽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이용합니다. 와,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요. 통돌이 오븐도 사고 싶고요. 와, 여기 있어요. 호텔처럼 편안한 기절 베개. 저 정말로 하나 더 구매해서 뉴욕 가는 아들들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10% 기본 디스카운트가 있고요. 오늘 애틀맘의 5% 할인 쿠폰 이용해보세요. 애틀맘 5 어플을 치시면 됩니다. 예, 정말 좋은 베개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How many pillows do you sleep with? Oh, that's 3 개. 3? Yeah. Why? One head. Two legs. Three. Oh. One head. Two legs. Three. Oh. 저도 세 개예요. 하나 안고, 하나 베고, 하나 내가 굴러갔을 때 베는 베개. 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다야 돼. 난 하면 이게 또 다야 돼. 난 하나. 난 하나. 나 네 개. 하나 베는 거. 네 개요? Four. Where? One in head. 침대가 커가지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안고 자는 거 하나. 아니 침대가 커가지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안고 자는 거 하나. 아니 공중에 떠다닌다고? 왼쪽 자리 하나, 오른쪽 자리 하나. 아, 약간 섬을 만드는구나. 오른쪽 자리 하나. 아, 약간 섬을 만드는구나. 그렇지. 양옆으로. 그렇지.